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건두수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8단계 꿈과 목표부터 쭉 해서 오늘은 상담과 복지에 대해서 이제 한데 성공의 8단계대로 다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초창기에 저희들은 이 성공의 8단계를 공부를 하면서 성공의 8단계대로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초창기 성공자들은 대부분 성공의 8단계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런 시스템 교육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이 성공을 어떻게 했느냐. 다들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미친 사람들이 미치도록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성공의 8단계였더라. 예? 아니 미친놈이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미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물건 들고 뛰다니고 고객 관리하고 초대하고 이거 전부 다 성공의 8단계대로 다 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성공의 8단계를 정식으로 시스템 교육을 강의가 없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애터미가 한 3년 이상 지나서 정식으로 시스템 성공의 8단계 시스템 강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부터 시스템 강의가 본격적으로 있었지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 강의가 없었어요. 성공의 8단계.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성공의 8단계대로 하기 싫은 분들 있죠? 예? 아, 순서 좀 바꿔갖고, 바꿔갖고 4번부터 먼저 하고 싶고, 그죠? 초대부터 먼저 하고 싶죠? 예? 명단은 쓰지 않으면서 초대부터 하고 싶죠? 명단도 없으면서, 그죠? 그런데 성공의 8단계대로 하기 싫은 분들은 미치면 돼요. 진짜요. 그러면 자동이야. 성공의 8단계에서 자동이야. 예. 오늘은, 상담과 복제인데, 정말 우리가, 후속 관리까지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초대와 후속 관리까지 했는데, 오늘은 상담과 복제입니다. 사실, 초창기에 시작했던 분들은, 이게 상담을 잘, 상담이 거의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누구하고 상담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끼리 상담의 대상이 되나요? 잘 안 되죠. 같이 모르니까 그죠? 같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상담해 줄 그런 위치에 있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상담할 분들이 너무 많죠. 입맛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내 성격에 내하고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예? 내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입맛대로 할 수 있어요. 아, 남자면 싫고, 여자하고, 여자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싶다. 또 여자 스폰서는 또 싫다, 남자 스폰서랑 통하고 싶다, 상담하고 싶다. 많은 스폰서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나는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나 상담을 한다 하시는 분. 별로 없죠? 아니, 솔직히. 예? 솔직히 상담을 자주 하세요? 자주 안 하세요? 자주 해요? 예. 우리가 이 상담은 곧 소통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소통입니다. 이게 상담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소통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큰 문제가 잘 없어요. 그런데 꼭 문제가 발생되는 데는 보면은 상담이 거의 없는 데 있죠. 상담이 거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속으로 골마 터져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하다 보면 꼭 반드시 결과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어느 하나도 이 상담이 필요하지 않는 건 없어요. 꿈과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스폰서하고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도 8단계까지는 전부 다 많은 상담이 필요해요. 이 상담을 하라고 하니까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형제라인하고 자칫하면 형제라인하고 상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형제라인하고 상담하면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형제 라인하고 상담하면 안 돼요. 왜? 내 라인에 대해서 잘 몰라, 형제 라인이. 그러니까, 반드시 내 라인을 잘 알고 있는 분 있죠. 누구예요? 스폰서. 예. 스폰서 중에서도 어떤 스폰서하고 해야 되냐면, 정말로 결과를 갖고 있는 스폰서 있죠? 아직 결과를 못 만들어낸 스폰서 말고 이미 결과를 만들어낸 스폰서 있죠? 그런 스폰서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결과를? 최소한 오토 판매사 정도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스폰서 있죠? 그 스폰서를 선택하고요. 그 스폰서가 오토 판매사지만 시스템에 도우는 스폰서냐? 아니면 시스템에 도우지 않는 스폰서냐?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이게 상담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상담을 하게 되면 내 진로에 내 앞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담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길을 삐딱하게 나가서 많은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담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한 예로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상담을 잘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토 판매사는 빨리 갔지만 저는 오토 판매사 6개월 만에 갔다 그랬죠. 오토 판매사는 빨리 갔지만 상담을 제가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어디에서? 오토 팀장에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토 팀장에서 오토 국장으로 넘어가는데 오토 팀장이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면 그렇게 상담이 중요한 부분을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 나름대로의 후회는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이 상담을 꼭 반드시 비즈니스 상담이 있고 그냥 편한 상담이 있죠. 편한 상담은 내 바로 직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면 좋겠어요. 내 바로 직스폰서하고 가장 친하죠. 내 바로 직스폰서가 가장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분하고 상담을 하되 비즈니스 스폰서는 반드시 시스템 안에 도와 있는 스폰서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스폰서 최소한 오토 판매사 이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상담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오토 판매사가 빨리 가버렸어. 그리고 직급도 막 국장까지 가버렸어. 국장도 직급까지 가고 판매사 오토 판매사도 돼버렸어. 그럼 자신감이 생기죠. 이 자신감을 우리가 좋은 데서 먹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착각하는 순간 스폰서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왜 아닌 것처럼 고기만 끄떡끄떡 하고 계세요? 오토 판매사가 안 돼봐서 그런가요? 자, 내가 조금 이게 오토 판매사 내가 해보니까 열심히 해보니까 가능해. 그리고 어느 정도 국장이란 직급도 갔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교만이 도울 때가 있어. 사람이라는 게 왜? 자신감이 교만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좋은 데 써먹어야지 이 자신감을 교만이라는 쪽으로 써먹게 되면 내 라인에 정체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거부해. 왜? 이 교만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만큼 내 사업에 정체가 오게 돼 있어요. 왜? 내 멋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게 되면 바로 정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장이 된 지금도 내 멋대로 하지 않아요. 왜? 오토 팀장의 가정을 아예 길고 춥고 배고픈 오토 팀장을 길게 가봤잖아요. 170번이나 가봤어. 170번 팀장 유지를 170번이나 가봤어. 그만 길게 간 거죠. 그래서 팀장 유지는 한 50번 정도 가고 빨리 국장 오토 국장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 이유는 바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오토 국장인데 오토 판매사인데 국장이고 요 정도 되시는 레벨을 되시는 분들 있죠. 오토 판매사면서 그런 분들 좀 굉장히 좀 교만에 빠지지 않게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어떨 때 또 상담이 안 되느냐. 우리가 목표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 목표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해차 목표도 있죠. 우리 월 목표도 있죠. 우리가 연간 목표도 있죠. 이런 목표에 목표를 잃어버릴 때 있어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슬램프가 빠지게 되고 조금 부정적인 게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목표, 꿈과 목표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안 해요. 왜? 상담을 안 하면서 속으로는 뭐가 더 쌓이냐면 부정적인 게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불만이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내가 목표가 없다. 여기는 목표가 다 있는 분 같아. 에? 목표 다 있어요? 목표를 잃어버렸다 하면 빨리 스폰서하고 상담하셔서 빨리 상담이라는 것을 빨리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 사업이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국장도 가고 오토 판매사도 되신 분도 있지만 내 사업이 또 판매사 유지가 잘 안 되고 오토 판매사가 안 되면서 내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또 상담을 안 해요. 혼자서 계속 안으로는 부정을 계속 쌓고 있어요. 이럴 때는 빨리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비즈니스 스폰서를 찾아가세요. 그냥 스폰서 찾아가지 마시고 어떤 스폰서 찾아가라고요? 비즈니스 스폰서. 비즈니스 스폰서는 최소한 국장 이상 그리고 오토 판매사 이상인 비즈니스 스폰서를 찾아가셔서 꼭 상담을 빨리 하셔야 하시면 우리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가 복제라는 거 있잖아요. 복제. 이 복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최종 목표가 목적이 복제예요. 맞죠? 우리가 복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스템 소득이 안 됩니다. 복제가 되지 않으면. 복제가 되지 않으면 연금 소득이 안 됩니다. 다단계 회사가 아마 전부 다 연금이 된다고 시스템 소득이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강의를 하죠. 애터미도 똑같이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여기도 싸고 좋다고 시스템 소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복제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 소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복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복제를 할 것인가 이거죠. 나는 내 파트너한테 뭘 복제를 할 것인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복제가 안 된다면 사장님들 여기서 20년이 돼도 계속 물건 팔고 다녀야 돼. 맞아요? 계속 사람들한테 회원가입시키고 물건 계속 팔러 다녀야 돼. 20년 돼도. 앞으로 30년 돼도 계속 회원가입시키고 물건 팔러 다녀야 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최종 목표가 이게 복제인데 우리 사장님들 오늘 또 아침에 나오신 거는 사장님들 성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맞죠? 맞는데 그 성공 뒤에는 뭐가 있어요? 복제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복제시키느냐 이거죠. 나는 어떤 사람을 복제시켰느냐 이거죠. 내 좌측에 내 우측에 한 사람을 복제시켰느냐 이거죠. 그 한 사람을 복제를 시키지 못하면 나의 소득은 시스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맞나요? 인정하나요? 그러면 내 좌측에 한 사람, 내 우측에 한 사람을 복제시키면 돼. 수십 명, 수백 명을 복제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복제시켜서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한 사람씩만 복제시키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복제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출근했다가 안 했다 하는 사람. 맞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출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복제를 시킬 거냐 이거죠. 여기서 미친 사람들 있죠. 여기에 성공한 사람들, 애템에서 이미 성공자들, 이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은 출근을 하라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복제에 대해서도 원리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냥 단지 미쳤기 때문에 출근은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출근은.
그거 그냥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한 달에 월 5천만 원, 월 1억을 벌려면 출근하는 게 그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건 기본이었어요. 그거를 복지의 원리를 알아갖고 출근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출근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터미 안에서는. 월요일 출근하고 화요일 출근하고 수요일 날 출근 안 하고 목요일 날 출근하고 금요일 날 출근 안 하고 토요일 날 출근 안 하고 일요일 날 출근하고 이건 복지 안 됩니다. 진짜 복지는 월요일 날 뭐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외쳐 보세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 진짜요. 요 지금 성공자들은 단 하루도 출근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었어.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공하는 방법이 틀려졌을까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틀려요? 성공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은 많은 시스템이 지금 계속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지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많아지지만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복지하기 위해서. 성공은 곧 복지입니다. 복지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불변의 원칙. 그게 바로 뭘 복지할 것인가 이거죠. 내 파트너.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손잡고 나는 뭘 복지할 것인가 이거죠.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복제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내 파트너는 나를 복제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사람을 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내인데 뭐 배울 게 없어요. 뭘 배울까요? 내인데? 출근하는 거. 저는 지금도 애터미 안에서 출근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근을. 요 날은 내가 출근할 수 있고 요 날은 내가 출근 못하고 요 날은 출근. 그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복제 안 됩니다. 10년이 돼도 복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출근을 내가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돼요? 출근을 나는 지금 출근 복제를 내가 시키고 있느냐 이거죠. 말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강의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공에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복제가 이걸로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행동으로 몸으로 뭘 복제를 뭘 액션으로 복제시킬 건가 이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원데이 석세스 이거는 여기 전부 다 출근자들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전업자들이요. 전부 다 전업자들이기 때문에 원데이 석세스에서 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내 파트너들한테 그 복제를 시켜야 됩니다. 나의 착한 마음을 복제시킬 수 있어요? 나의 선한 마음 파트너한테 복제시킬 수 있어요? 그거 복제 안 돼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자고요. 맞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저렇게 생겨먹은 사람은 내가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간절하다면 진짜 성공이 간절하다면 간절한 사람들만 전부 다 꿈이 큰 사람들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뭐를? 원대에 앉아 있어요. 석세스에 앉아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파트너 복제를 전부 다 시킨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공자들은 전부 다 복제시킨 사람들이에요. 성공자 복제 다 시킨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안에서도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매달 매달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나는 복제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 파트너한테. 정말 부끄러지 않는 스폰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사업하면서 초창기에는 저는 죽기 살기로 이 사업을 미친 듯이 했었어요. 왜? 원데이 석세스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내 파트너가 나중에 생긴다면, 차후에 내 파트너가 생긴다면 부끄럽지 않는 스폰서가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아니 파트너 앞에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에? 뺀질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에?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에? 어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게으른 모습 보이고 애터미 사업하는 것도 게으른 모습 보이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런 모습 보이면 내 파트너한테 내가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쪽팔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파트너가 생기면 나중에 내 파트너가 생기면 정말로 당당한 스폰서가 되겠다. 당당한 사업자가 되겠다. 당당하게 내가 파트너들한테 큰소리 치면서 파트너들한테 내가 안내하겠다. 그런데 내가 당당함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파트너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정말로 원데이 석세스 이 시스템을 나는 내 파트너한테 복제시킬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직은 내가 부족함이 있고 미흡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 이맘때도 나는 지금 모습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년 이맘때는 정말로 멋지게 복제할 수 있는 스폰서로 바뀔 거냐 이거죠. 그렇게 변할 거냐 이거죠.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거는 간절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정말 여기 간절하니까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침에? 간절하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나와요? 그죠?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내가 너무 무거운 얘기 했어요? 예? 네? 인생 시나리오 있잖아요. 지금 스폰서로서 창피함을 갖고 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창피한 스폰서는 빨리 변하세요. 뭘로? 창피하지 않는 스폰서로 바뀌시라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 그거를 작성하지 않고 어떻게 꿈이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팔당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파트너한테 뭘 복제할 것인가 이거죠. 내 파트너가 처음에 들어오면 이 애터미 사업 하겠다고 들어오면 나는 뭘 복제할 것이냐 이거죠. 인생 시나리오를 복제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 파트너의 꿈과 목표를 확실하게 꿈과 목표를 세워주는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맞죠? 좀 호응 좀 해주세요. 네. 네? 아유, 얘기 안 하니까 내가 겁이 날라 그래. 나 째려보고 하면. 네? 아이 내가 쫄아갖고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어떻게 들으면 있잖아요. 약간 쓴소리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제라는 것을 우리가 뭘 복제할 것인가 이거죠. 스폰서가 착해요. 스폰서가 선해요. 이거 복제받을 만한 건가요? 그거 복제받아갖고 성공 못해요. 스폰서가 착하고 선하면 그게 성공하나요? 스폰서가 인심만 좋으면 성공하나요? 그걸로는 성공 못해요. 반드시 성공하는 데는 이 조건이 복제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인생 시나리오를 내 파트너가 안 하고 있으면 내 파트너한테 인생 시나리오를 내가 먼저 쓰면서 내 파트너한테 보여줘야 내 파트너도 그걸 보고 하는 거지. 지는 안 쓰면서 지 파트너한테 쓰라고 하면 지 파트너가 복제가 되나요? 안 돼요. 아니 지는 여기 나오지도 않으면서 파트너한테 여기 센터에 출근하는 걸 지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파트너한테 출근하라고 하면 파트너 따라줄까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특히 제가 이게 사업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요. 명단 작성 있죠. 명단 작성. 네 번째 이 성공의 8단계 네 번째 명단 작성을
아니 이 애터미 사업한다고 하면서 명단을 갖고 있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스폰서가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명단도 없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복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꿈과 목표만 선명하게 되면 꿈과 목표가 선명하게 되면 성공의 8단계는 그냥 자동으로 가게 되겠거든요. 꿈과 목표가 선명하지 않고 그 꿈과 목표가 꿈이 작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이템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꿈과 목표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꿈과 목표가 큰 사람들은 성공의 8단계 시스템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정신이 내 몸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꿈이 적은 사람들은 이 정신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해요. 이 정신이 몸한테 지게 돼 있어요. 몸이 정신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오래 하게 되면 계속 무거운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예, 오늘 성공의 8단계인데 우리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론에서 그치지만 그것을 이론을 갖고 우리가 행동으로 바꾸는 게 이게 성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사님들 오늘 상담도 중요하지만 상담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복제 있잖아요. 복제 부분에 있어서 내 스폰서는 복제할 스폰서가 없다 하더라도 나부터 이 사업은 내 사업입니다. 여기는 각자 대표님이세요. 각자 쇼핑몰 대표님이세요. 내 쇼핑몰을 관리하는 이 대표로서 내 쇼핑몰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하는 것을 나로부터 내 스폰서가 복제가 안 되더라도 복제되는 스폰서가 아니면 나로부터 하세요. 내 스폰서가 복제되는 스폰서가 없으면 저 스폰서 흉만 보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그 스폰서는 안 없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스폰서가 복제가 안 되는 게 되고 안 되고가 뭘 중요하냐 이거죠.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 사장님들 있잖아요. 제대로 이게 복제 원본을 제대로 만드셔서 사장님 파트너는 진짜 제대로 복제되는 파트너 한 명만 나오면 사장님들 가문이 바뀌고 사장님들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두 사람 세 사람 복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복제하면 된다는데 그죠? 그러면 이 애터미 성공이 제가 선택한 일 중에서는 이 애터미 성공이 그나마 이 애터미가 나 같은 사람도 가능했다. 왜? 나는 내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진짜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데이 석세스 출근 이 시스템에 내가 매달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원데이 석세스를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였겠죠. 그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공자들이 안내하는 대로 저는 움직인 거예요. 그게 원데이 석세스고 출근이에요. 사장님들 이 기본, 이 출근하고 원데이 석세스에 참여하고 이것을 정말로 한 번도 안 빠지는 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폰서가 먼저 되시면 정말 멋진 파트너 만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멋진 파트너 만나기를 원해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사업을 나로부터 멋지게 한번 내가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업자 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스폰서가 복제 대상이 아니면 그냥 패스하세요. 내 스폰서가 복제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로만 가지시라 이거지. 좋은 인간관계로만 가시고 시스템적으로는 패스하세요. 패스하시고 그 위에 스폰서하고 복제 대상을 그 위에 스폰서하고 소통하면서 복제를 받으셔요. 아셨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분당에도 정말로 정말 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침에 출근자들이 이 자리에 꽉 메어서 정말로 저 옆에까지 우리가 꽉 채우는 그거는 기적이 아니고요.
면전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야 여기 있는 우리 사장님들 다 같이 성공하는 거지. 오늘 또 인원이 많지만 이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4년 전, 3년 전,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출근복제. 저는 여기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없고 서서 듣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분당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 할 수 있죠?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 전부 다 여기서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속도가 다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 형제 라인에서 잘 돼서 속도 나면 옆에도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성공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사는 방법은 아침에 출근을 여기에 꽉꽉 채우는 그런 우리가 2년 전, 3년 전, 예? 3년 전에 우리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로 여기 있는 분들이 빨리 성공하고, 큰 성공하고 많은 성공자들이 여기서 쏟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공의 8단계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렸습니다.